네, 오늘 제주대학교에선 4년 만에 대면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수여식장에는 그동안 참석이 제한됐던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였고, 캠퍼스 곳곳에도 축하 메시지를 담은 이색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구에는 꽃을 파는 상인들이 모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가격이 비싸진 꽃다발을 대신해 인기를 끌고 있는 축하 문구가 적힌 환띠도 등장했습니다. 졸업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색 현수막들이 교정 곳곳에 설치돼 눈길을 끕니다. 제주대학교가 4년 만에 전체 대면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학사 1,454명, 석사 241명, 박사 64명 등 모두 1,75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참석이 제한됐던 가족과 친구들의 입장이 허용되며 환호와 박수가 실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졸업생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움을 달랩니다. 이게 이 졸업하는 날이 안올줄 알았는데 결국엔 졸업을 하게 되네요. 네, 사회에 나가는 게 약간 걱정도 되는데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숙사 룸메이트여가지고 맨날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좀 아쉬운 것 먼 타국에서 향학열을 불태우며 어렵게 학위를 따낸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쁨도 누구 못지않습니다. I'm from Pakistan. I did here master's degree in medicine. My major was medicine. It took 2 years and I feel great today. The academic is very good here and I feel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helpful for me. 졸업이 끝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임을 알기에 가족들의 응원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코로나도 있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뭐 근데 그래도 중간중간 뭐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완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위 수여식은 어느 때보다 힘찬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이색 현수막들과 함께 그동안 썰렁했던 학위 수여식과는 사뭇 다른 축제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